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종봉 전 국정원 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한 논설실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의 설전 엿새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미국은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는데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와 협상이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긴 침묵을 지켜왔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만 당초에는 내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로 들리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으로서 이제 평화적으로 좀 상황을 관리하겠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야기를 더 늦게 들어가 보면 일단 좀 대화 쪽에 상당히 좀 방점을 띄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과 북한과 했던 굉장히 말상 자체가 아주 에스컬레이터를 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상황 관리를 이제 어느 평화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인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제 어떤 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북한에 대한 비난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상황 자체를 너무 촉발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좀 내부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비춰봤을 때 일단은 뭐 일반적인 이야기 같이 들려지지만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의 대화 쪽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좀 어떤 협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전히 이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또 무력감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 무언가를 제시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방향이 뭐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또 시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미국에 톤다운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란 듯이 다음날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는 건데요. 전쟁 없이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나요? 덤퍼드 합참 의장의 한국행 비행기에서의 입장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있는 덤퍼드 의장입니다만 어떻게 들리시나요? 네, 덤포드 의장이 뭐 대화를 지금 사실 강조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덤포드 합참 의장은 사실 합참의장이거든요. 군인이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반의, 그러니까 무력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때 군인은 평화를 이야기하지, 그 군인, 무력이 없었을 때 평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발언이나 혹은 외교장관이 발언이나 그건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할수 있는 소리, 그다음에 국무장관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무장관이 할수 있는 소리. 그래서 합참의장이 평화를 이야기한다 또는 대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 지금 당장 미국은 대화로 방향을 틀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건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이야기에 저는 고통스럽고 더디더라도 평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우리가 뭔가 할수 있다면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력감, 그 말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무력감에 대한 그런 그 표현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 한중일 뭐 골고루 도는 거라고는 했는데요. 덤퍼드 미국 합참 의장이 만나서요.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다. 자, 저 발언들을 오늘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정세 속에서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경한 발언, 그리고, 미국의 그 국방장관의 아주 그 무시무시한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혹시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공격이나 뭐 예방 그 전쟁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그 던포드 합참의장 말을 보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네. 만약에 전쟁을 군사적인 옵션을 활용했을 때 그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대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유념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피해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한국과 일본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겁니다. 네. 그런 결과를 유념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던포드 합참의장의 그 발언 중에서 굉장히 그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 네. 한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안 올 수 없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 요거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기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군과 군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단은 간다. 그런데 그 한국을 들이지 않으면 한국에서 또 다른 무슨 억측이 나올까 봐 한국에 네. 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중국 가서 뭘 얘기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군사 작전을 하면은 이런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네. 근데 그건 결국 이거 우리가 북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더군다나 중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네.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한국이나 일본에 전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만 통보를 간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중국에 가서 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 우방국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수순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하면 중국이 자동 개입을 할까 봐 네. 우리의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은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 체제 붕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 작전을 한다 하더라도 네. 북한의 개발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려고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입을 직접 빌어서요.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규모 집회, 결전 의지를 다진 데 이어서 이제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말의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대미국 항전 의지를 다지는 발언들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 건설사들의 이 가슴은 치솟는 분노와 격분, 이 거부 의지를 안고 물길 건설을 힘께 다그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초되는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과 또 노라대는 전대미문의 도발책 등 이게 우리한테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격려하는 원수리만 계시면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하늘 땅을 증감하는 우리 천만 군민의 신념이고 우지입니다. 지금 적들이 떠버리는 제지라는 것은 한갓 언유얼 개꿈일 따름입니다. 행몽둥이를 휘두르며 고세를 부리는 미국들이 아무리 지저대도 우리는 제갈 길을 한 치의 어차도 없이 곧바로 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말을 뜯어보셨습니다만 김정은은 2주째 잠적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조용하면 한번 도발의 의지를 또 한번 내세우는 거 아닐까? 지금 38노스에 따르면 혹시나 이제는 잠수함에서 사출되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네, 지금 일단 대내적인 문제부터 네. 아까 각자들 주민들의 이야기요. 주민들 얘기가 쭉 나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굉장히 찬양을 하는 부분이 네. 하나 있고 또 미국을 비난하는 게 문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현재 북한에서 인기가 별로 없죠. 네. 체제가 흔들리고 하니까 이번 이 미국의 그런 강경 발언 자체를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하나 활용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면은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평소에 팽팽 놀다가 네. 굉장히 이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여해야지 하면서 각자 노동자는 열심히 열심히 노동을 하고 농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짓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만들어서 일단 인민들을 경제에도 동원하는 데도 활용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입니다. 체제도 강화하고 경제도 인민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요국 대사를 평양으로 일제히 불렀고 그리고 주말에 포착된 움직임은
휴일에도 토목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방지역 농민들이나 아니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이나 전우는 고사하고 좀 평화롭고 오히려 한가한 네. 듯한 모습들이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사실처럼 공사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측에서 이제 볼 때 바로 북한 측의 어떤 선전 마을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저렇게 대규모적인 어떤 뭐 공사를 한다든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저게 굉장히 드문 행위입니다. 네. 그만큼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안정돼 있다. 우리가 그렇게 위협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특히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 공관들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을 전부 이제 지금 주요 공관들 전부 다 소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소환하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유엔 제재라든지 또 이번 네. 미사일 발사에 따르는 국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외교관들 좀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마 북한 외교관들이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외교관들 전부 다 소집을 해서 내부적으로 좀 사상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또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겉으로는 일단 평온한 척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김정은의 지금 그 행보가 네. 또 주목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 왜냐하면 보름 정도 지금 이어지는 잠적이거든요. 네. 뭐 계속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런 잠적하는 도중 안에 언제나 그 다음 어떤 도발, ICBM 같은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혹은 핵 개발이라든지 여러 뭐 SLBM이라든지 이런 그 이 도발이 늘 이어져 왔다라는 부분인데 네. 두 가지 측면을 좀 이해가 가는 게 어찌됐든 지금 을지 프리덤 가이드가 8월 20일에 예정되어 있고 자체적으로는 15일, 그러니까 보름께 그러니까 중순께 괌 그 도발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 전략군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8월 15일 이후부터 사실은 무엇인가를 내놔야만 한다, 북한은. 그것이 괌에 쏘지 않더라도 지금 평양 군중 대회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런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선언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무엇인가는 좀 해야 되는데 사실 SLBM 얘기가 왜 나오냐면 2016년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 때도 사실은 22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틀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한 지 이틀 만에 SLBM 그 콜드 런칭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어떤 패턴을 봤을 때 SLBM 그 사추 실험 때문에 잠적한 게 아니냐라는 또 추측도 있긴 있죠. 네. 네. 그 김정은이 잠적하는 부분입니다. 잠적을 한 2주 한 다음에 뭐 네. 미사일을 쏘고 또 잠적을 한 다음에 또 미사일 쏘고 물론 저 잠적한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딴 때는 모르지만 한여름에는 한여름은 이 최고 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쉴 수가 있는데 네. 김일성 집안은 과거에도 보도 한 7, 8월에서 한 7, 8월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는 아주 그 고지대 날씨가 좋은 데서 시원한 데서 쉽니다. 네. 그래서 삼지연 특각이라든가 외영상 특각 같이 해발고도가 6,700m 되는 데서 이렇게 아주 잘 쉬면서 또 어떻게 뭘 도발할까 생각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 미국에서 자꾸 참사전을 한다고 하니 자기 그 행적도 숨기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잠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잠적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제 어떤 보도가 나올 것 같으면은 네. 14일부터 17일까지 오늘부터 17일까지가 북한이 그 벌써 한 1년 전부터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백두산 위인 칭송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이 세 사람의 그 위인을 칭송을 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유엔 제재 네. 때문에 또 원비어 사건 때문에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아까 그 공간장애를 지금 하는 것도 뭐 그 여러 가지 사상 교육도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그 14일부터 17일까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간 중에 김정은이가 어느 장소인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서 네. 뭘 무슨 말을 할지 그건 뭐 그거 두고 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SLBM 그 쏘는 문제는 네. 아마도 북한이 현재 도발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큰 거는 SLBM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 목사를 석방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으로서 이분이 억류 청날부터 석방될 때까지 2,757기 꽁꽁언 땅에서 1m 구덩이를 파느라 손발에 동상이 걸렸다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어쨌든 트럼프처럼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자멸을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서 조그만 우발적 사건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연이어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었는데요. 이제 그 발언을 멈췄고 고위 당국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You are safe. We are with you 1000%. You don't worry about a thing. I have never felt more safe or so confident with you at the helm. Become extremely famous all over the world, and your tourism, you're going to go up in like tenfold with the expenditure of no money. So I congratulate. Let's move on now to North Korea. Are we closer to war now than we were a week ago? No, I don't think so. And I think we're not closer to war than a week ago, but we are closer to war than we were a decade ago. And so, as you know, we have tremendous military capabilities. We have a very high degree of readiness. And so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always locked and loaded. But the purpose of capable, ready forces is to preserve peace and prevent war. George Washington said it. 트럼프 대통령이 괌 주지사에게 괌 관광이 10배 늘어날 것이라고 축하한다는 말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같은 대화라도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전쟁이 가까워진 것 같진 않다라는 발언과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좀 어감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인이 이제 동시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보면 굉장히 이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저렇게 괌 주지사와 통화를 하면서도 뭐 여행객이 많이 갈 것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맥메스터 이야기도 보면 사실 이제 어떤 뭐 전쟁에 대한 위협이 고조됐지만 아직 뭐 그런 것들 아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미국 측에서 보면 여전히 좀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양면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반면에 또 참모들은 좀 그걸 좀 완화시키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을 좀 한쪽에서 공격하고 한쪽에서 좀 얼르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차피 네. 미국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공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말로써 일단 북한을 좀 제압하게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5월 29일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제 남북 회담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메가와티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 네. 그래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안부를 전해주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것이 어떤 정치적 레토릭인가 했는데 네. 실제로 최인호 의원이 특사로 인도네시아에 갔고 또 상당히 이 그 인도네시아를 통한 어떤 남북 정상회담을 좀 꾀했던 어떤 그 일부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인도네시아만 뭐 꼭 그 이용했을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통로로 남북 정상회담 회담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큼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만 뭐 그러니까 메가와티 전 대통령만 뭐 이렇게 부탁을 했다기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합참 의장과의 접견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대화를 꼭 집어 얘기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저 만남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그 방송 노두에 네. 어떤 경우라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표현을 분명히 합참의장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과거사, 자기의 아버지가 그 흥남에서 철수했을 때요.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 한반도에서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그런 그 방위 공약들 그러니까 확장 억제에 대한 확실한 그 보장을 다시 요구를 하고 그러셨을 건데 네.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그 미국이 왜 그러면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네. 매티스 국방장관이 왜 강한 말들을 했느냐면은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데 실제로 항공모함을 그 동원해서 항공모함을 몇 개 전단을 동원해 가지고 북한에 압박하는 것보다 말폭탄 소리가 훨씬 값이 쌉니다.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돈 든 게 별로 없어요. 네. 결국 왔다는 게 비완비 정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건 돈이 몇 푼 안 듭니다. 비행기 네. 왔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싼 값으로 중국과 북한을 협박을 해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노력을 말폭탄을 쐈다고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주선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모르지만 네. 아마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물밑에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분명히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 만약에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정상회담 조선을 한다 그러면 직접 루트도 그렇게 타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